얘들아, 노래 들을 시간이야. 준비됐니? 야야야야, 가다레 두. 야야야야, 바야 가라루트. 누아테 누아타 누아테라투. 브라보! 사장님, 왜 빠야족들이 배추한테 노래를 부른 거죠? 아, 내가 특별 제작한 빠야로티 성가대야. 식물한테 노래를 불러주면 행복하고 건강하게 자란다는 연구 결과도 있잖아. 아, 점장 마음에 쏙 들었나 보네. 눈물까지 흘리고. 그게 아니라 너무 괴로워서 그런 겁니다. 괴롭다니? 이게 다 뭡니까? 이제 겨우 이익이 나서 이익금을 본사에 송금하고 당당하게 제 능력을 인정받고 싶었는데 사장님 때문에 다 망했습니다. 이거 천리마 마트 밭인가요? 아니, 유니폼을 보니까 천리마마트 직원들 맞는 것 같은데? 어머, 여기는 야채를 직접 키워서 파나 봐. 맞지, 김닭거리 사러? 마트 가는 길인데 이벤트 살 수 있어요? 아, 50포기가 필요해요. 물론입니다. 집에까지 배달시켜드리겠습니다. 아유, 배추가 아주 실하네. 나도 30포기만 줘요. 아, 난 100포기 필요한데. 이보세요들! 죄송합니다만 이 배추들은 판매를 하지 않습니다. 오직 농사짓는 기쁨 그 자체에만. 얼마나 필요하시죠? 가장 신선한 걸로 직접 뽑아드리겠습니다.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난 이 배추들 절대로 어디로든 입양 보낼 생각이 없는데.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사장님 좀 가만히 좀 계세요. 지금 저로 했잖아. 점장! 이 배추들은 내가 한 포기 한 포기 다 이름까지 붙여가면서. 어? 자, 주목! 배추밭 알바들은 여기를 주목한다! 나는 천리마마트 점장 문석구다! 이건 천리마마트 법인카드다! 이 말인즉슨 여러분의 알바비를 지급하는 사람이 나이다는 사실을 진지하게 말하는 것이다! 뭐하는 거야! 지금 당장 사장님을 사장실로 끌어내라! 불응하는 자는 알바비 지급을 중단할 것이다! 그리고 신선한 배추 180포기를 지금 당장 뽑는다! 실시! 실시! 끌어내, 끌어내! 야, 문석구, 야, 니 뭐야, 이거! 야, 문석구! 이거, 야, 진짜! 이거 너, 이 점사기 자들아! 이야! 문석구 점장이 사장님을 가둬놓고 배추밭을 다켓뚜! 뚜! 대박! 완전 문석구의 난이네. 사장님이 그냥 너덜너덜해져가지고 실려나가는데